유니스 커플 트래블 블로그. 오늘은 지난 제주 여행에 남겨두었던 바다뷰가 너무나 예쁜 바다다 카페와 이국적이고 노을이 너무나 멋진 뷰인 스타벅스, 또 독특한 지붕의 모양의 스타벅스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삶이 무료해지고 또 답답할 때 이렇게 바다 파도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힐링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카페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바다다 카페는요, 펼쳐지는 바다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입구에는 인도풍 석상들이 있어서 아주 독특했답니다. 이 바다다 카페는요, 그래서인지 커피값이 다른 데 비해서 두 배나 비쌉니다. 각각의 바다 뷰가 아름답다 보니 마음이 안식하고 힐링되는 그런 느낌의 곳입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들어가고 오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딸은 저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 곳이랍니다. 이 바다다 카페는요, 표면이 바다가 보이는 정말 아름답고요. 정원도 예쁘고 곳곳에 소파들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많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참 적합한 곳이고요. 여기에서 데이트도 하고 모임을 가지면 참 좋겠지요. 곳곳에 다른 모양의 의자와 소파들이 있어서 저곳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 커피는요, 두배 비싸다고 했죠?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넓은 정원으로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사람들과 꽤 친근해진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곁에서 바라보는 고양이들. 이거 보세요. 여기 독특하죠? 우리가 여기 머무는 동안 저 바다로 쾌속정과 배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도 했어요. 고양이들이 저렇게 가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 카페에서 머물러서 쉬고 있는 동안 마음과 생각이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곳에 만발한 예쁜 꽃들, 그리고 고양이들, 이 모든 자연의 모습들이 마음을 쉬게 하고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이 주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다 카페 어떠세요? 이름처럼 야, 바다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쉼을 좀 얻으셨나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요, 좀 이국적으로 생긴 스타벅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스타벅스는요, 그 바다에 그 노을이 지는 것이 아주 예쁜 뷰인 스타벅스로 유명한 곳이지요. 저희가 마침 노을이 질 때쯤 갔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빛을 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제주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 맛이 최고입니다. 제주에만 있는 한라봉 블랙티 블렌드와 제주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야, 노을이 지고 있네요.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이국적인 스타벅스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여행 중에 가져보세요.
이렇게 제주 하늘을 아시아나 항공이 날고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바다로 노을 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전 이렇게 노을빛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겸허해지면서 지난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지는 해가 남겨놓은 그 여운의 노을빛과 해돋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우리 부부는 여행 중에 만나는 노을빛을 바라볼 때에 두 사람은 많은 생각과 대화를 하곤 합니다. 삶의 순간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지난 여행한 순간들을 기억해내고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여행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있었고 바람이 불어오고 노을빛이 있는 그곳은 우리 부부에게 수많은 여행의 추억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 멋진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는 내 가족, 이 모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의 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나 주었는지 이렇게 멋진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자연을 만나기 때문인가 봅니다. 자, 여러분, 저 스타벅스 지붕 한번 보세요. 특이하죠? 주변에는 미끄나 말거나 박물관도 있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컬러들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미끄나 말거나 박물관에 구경도 할 겸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 한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위기를 만났답니다. 딸이 미국에서 왔을 때 저희가 제주 여행한 늦가을의 제주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독특한 지붕을 보여드리려고 함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독특한 그 음료가 있었는데 여름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역시 제주만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감귤의 그 달콤한 맛까지 아주 독특하게 경험했던 곳입니다. 여기 2층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료 제주 호지사 크림 프라푸치노하고 말차 샷 크림 프라푸치노 이 맛이 아주 독특했고요. 맛 괜찮았어요. 이것은요 현무암 크로커무슈인데요. 새까만 소보로 만든 베이글인데요. 제주의 현무암을 쏙 빼닮은 베이글입니다. 아주 재미있죠.
이 독특한 스타벅스를 가면요, 그 주변의 미끄나 맑으나 박물관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주 이국적인 그런 곳에 온 느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다다 카페와 이국적인 스타벅스, 그 다음에 독특한 스타벅스를 보시면서 이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my channel. 안녕히 들어가세요.